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 빅뱅이 일어날 때 모든 물질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찾기 시작한 것이 바로 힉스 입자입니다. 다시 말해 힉스 입자는 모든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지는 것으로 주장하며 힉스 입자들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는 힉스장에 떠다닙니다. 그럼 힉스는 어떻게 입자들에게 질량을 준 것일까요?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힉스 입자는 물 분자이고 힉스장은 수영장입니다. 제가 수영장에 뛰어들면 물이 튀며 넘치겠죠? 이때 넘친 물만큼 저는 질량을 얻은 것이고 넘쳐흘러 하수구로 간 물은 입자들에게 질량을 주고 사라진 힉스 입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힉스 입자를 정말 찾은 것일까요? 유럽 핵입자물리연구소가 엄청난 돈을 들이부어 입자가속기로 수개월간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무언가를 발견했죠. 그들은 99.994%의 확률로 힉스를 발견한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하게도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에게 다시 물어보니 힉스 입자와 같아 보이는 새 입자를 발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마치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으러 나섰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입자 가속기로 찾은 것이 실제로 힉스 입자인지 예상치 못한 다른 새로운 물질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최초로 힉스를 발견한 이후 업그레이드 된 입자 가속기로 2015년 12월경 본래 찾으려 했던 힉스보다 6배 더 무거운 새로운 입자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기의 오류로 판명 났고 아직까지 새로운 소식이 없습니다. 힉스를 발견하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유럽 핵입자 물리연구소는 계속해서 실험할 것이며 더 큰 기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힉스 입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차원에다가 7차원이라고 하는 차원이 더해진 11차원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촉근 이론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여기 보이는 카드를 통해서 과학쿠키 채널의 영상을 통해 촉근 이론을 살펴보러 놀러오세요. 또한 이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지식인 미나니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과학쿠키라는 채널을 통해 촉근 이론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